먼저 이렇게 사실 아직 국회 임기는 시작되기 전인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많은 우리 의원님들 또 전직 의원님들 또 당선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또 우리가 연금과 저출산, 저는 사실 저출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이 세미나가 있기까지는 우리 지금 21대 국회의 최고의 연금 전문가이고 금융 전문가이신 윤창현 의원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저출산 문제는 제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잠시 맡았을 때보다도 지금은 정말 더 뜨거운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덜컥덜컥하게 하는데요. 이제는 뭐 합계 출산율 0.72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들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은 다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보면 저출산 문제는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종합적인 이 우리의 정책,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뭐 일자리, 그리고 뭐 주거, 보육, 교육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한 축으로는 결국 이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결혼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은 결국 저출산 문제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또 돈 없이, 돈과 관련 없이 또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이 대두되는 것이 저는 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금 개혁이 이제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했는데 마무리 못 되고 이제 22대 국회로 결국은 과제가 넘어온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런 좀 연금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첫 번째는 미래 세대들, 2030 등 미래 세대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연금이 우리가 원래는 완전 적립식을 과 부가식의 좀 혼합형, 그러나 완전 적립식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금이 사실상 이제는 부가식으로 되면서 미래 세대가 결국 내가 낸 돈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을 부양하고 나의 뒷세대는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가닥이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내 연금 납부한 것을 누가 보충해 줄 것이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이 발생 있게 된 것을 연금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농경사회나 예전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아이가 부모를 부양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 남자는 주거, 두 번째는 교육을 얘기하고요. 여자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교육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육비입니다. 결국 아이를 낳으면 부채, 결국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 출산과 연금을 연계하는 것, 지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을 출산 크레딧을 줍니다. 한마디로 1년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늘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사실 22대 국회에서 이게 좀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오늘도 이 이야기 하니까 언론인들이 다 이건 관심이 없고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이런 것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니까 이 의제에 좀 집중해달라고 했는데 22대 국회에도 사실은 우리가 저는 22대 국회에서 이 인구 문제하고 기후 문제에 대한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국가 대개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되는데 내 보니까 처음부터 특검법 때문에 뭐 특검법을 하는 몇 개를 하느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22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가야 될 일은 내 그 특검인이 하는 이런 정쟁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도 이것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황우엽 비대위원장님 분초를 다투면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비대위원님들 또 당선인들 함께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 의제가 22대 국회에서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는 것으로 개회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